화제가 월요일입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데 한국투자증권 아니어스타 최용과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헤드라인은 남북 정상이 만난 이 사진이네요. 굉장히 가깝게 보이죠. 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원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2차 긴급 남북 정상회담을 마친 뒤 헤어지며 포옹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듯 만난 남북 정상 평화 구축과 경제 번영 한 발 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부분이 이제 정상회담을 여러 절차를 거쳐서 뭐 대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친구를 만나듯 네. 빠르고 신속하게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것에 이번에 강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머니투데이 단독인데요, 여러분 오늘 헤드라인에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신재생 에너지, 이 북한과 관련해 협력 방안을 준비 착수한다라는 겁니다. 내년 3월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잠재량 파악 관련해서 법령 개선 추진하고 있고요. 최종 투자 우선순위 선정을 하고 있고 파급 효과 분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과 관련한 이익의 관련주들 많았는데 또 하나가 급부상하고 있네요. 신재생 그렇죠. 에너지. 아마 이제 뭐 북한 쪽과 뭐 산업과 관련된 협력을 계속해서 좀 하려면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무조건 좋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철도를 하려고 하거나 뭐 철강을 만든다거나 모든 사업을 할 때 예, 다 이제 무조건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산업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국을 통해서도 그 태양광을 많이 좀 수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 쪽의 태양광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좀 소문이 돌았던 게 서해안에 뭐 풍력 단지를 추진하겠다라는 루머도 시장에 잠깐 돌았었죠.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예. 차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특히 뭐 CS윈드라든지 OCI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최근에 주가가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예, 그렇죠. 새롭게 부상되는 테마이기 네. 때문에 저희가 저점대마다 조금씩 모아가게 된다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풍력, 뭐 스페코, OCI 아니면 네. 신재생 에너지 그동안 좀 잠잠했는데 아, 굉장히 조용했죠. 기회를 통해서 급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남북 경협주로 떠오르고 있네요. 네. 여러분, 머니투데이 단독으로 살펴보셨고요. 주말 사이에 많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 바로 이 시간에 북미 정상회담 취소 소식을 바로 전해드렸는데요. 주말 사이에 남북이 다시 만나고 긴급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Our United States team has arrived in North Korea. 바로 북한에 도착을 했다고 하고요. 북한이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팀이 차질 없이 계획 예정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소부터 재추진까지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취소 이후 북한에선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라고 이례적으로 아주 화답을 했죠. 자, 26일 다시 북미정상회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고요. 만남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대규모 경협 의사를 전달했고 북미회담 성공 후에 긴밀한 협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방향 잡은 이 북미정상회담 반등 장세에 더 힘을 더하나 오늘 머니투데이에서 내용을 잡은 기사 내용이고요. 여기에 힘을 더하나의 질문은 최용화 연구원께서 해주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뭐 힘을 더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뭐 이 럭비공 같잖아요. 갑자기 이제 회담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상상. 주가도 하한가를 갔다 오늘 상한가를 예. 갔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당분간은 강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더 높겠죠. 네. 뭐 오늘 이제 상한가 마감된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상한가로 종목이 마감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날도 주가가 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뭐 그동안 힘을 주었던 뭐 철도 관련된 거, 전력 송출 관련된 거, 그 외에도 뭐 개성공단 관련된 주식이나 금강산 관련된 종목들, 뭐 현대건설이나 아니면 현대롯데, 뭐 현대자가 들어가는 모든 종목들 전부 다 강세를 보였었는데 금요일 날에 굉장히 약세를 보였고 오늘 다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두 정상이 한다고 했다가 다시 안 한다고 했다 다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상태에서 또 번복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 이제 북미 회담은 어떻게 보면 확정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회담 정신은 그걸 받아들이고 있고요. 예, 그렇죠. 회담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 또 그때 또 현실적인 문제가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회담이 될 때까지는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물론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단기 과열 급등에 따라서 신규로 왕창 네. 들어가긴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뭐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좀 보유를 해야 네. 되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요일에 증시는 떨어졌고 남북경협주에 대한 긴급 진단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한 전략가가 여기서 주말에 어떤 뉴스 터질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게 적중했습니다. 오늘 남북경협주 한두 개가 아니라 무더기로 상한가를 나타내고 네. 있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증시 원래 투자하시는 네. 분들은 남북경협주에 대해서 진작부터 관심이 있었고 이제 주식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어디서 다 들으시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삼정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이제 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제 슬슬. 이때 분위기 파악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대를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현대로템이나 뭐 기타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면서 이전 고점으로 다시 회귀했다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회담이 굉장히 잘 풀리면 여기서 상한가를 또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회담이 만약에 잘 안 풀리게 되면 다시 또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네. 뭐 지금 상태에서는 한참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종목에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더 간을 보다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증시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조차 여기에 이제 주식에 관심을 갖고 지금 그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자, 월요일에 그 분위기 좀 전해드리고 있고요. 자, 조금 이제 시선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오늘 특징주 간단히 볼게요. 현대가 오늘 뭐 다 같이 급등이죠. 그렇죠. 시멘트주 그리고 현대건설에 대해서 증권가 에서 목표가를 계속 올려 잡고 있습니다. 상향하고 있습니다. 고공 행진하는 루이비통 주식. 루이비통 많이 여성분들, 남성분들까지 좋아하시죠. 럭셔리 펀드라고 해서 자, 1년 동안의 그 주가 흐름 이게 뭐냐면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의 주가 흐름도 같이 보시고 계시고요. 먼저 펀드 수익률을 보실게요. 그 최근에 이 럭셔리와 관련한 이 펀드의 수익률이 다른 펀드의 수익률보다 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 수익률이 23%, 2년 수익률이 53%로 2년째 견조한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루이비통 기업의 1년 주가 상승률이 36%에 달하고요. 3월 말 JP모건의 목표가를 275유로로 상향 조정을 하며 호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액도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고요. 자, 명품 시장의 규모 지금 미국 유럽이 크지만 성장을 이끌고 있는 건 중국이래요. 자, 중국 명품 소비 급증 국내 관련 기업에 주목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기사의 골자인데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호텔신라, 신세계, LG생활건강 이들 종목 중에 몇몇 종목은 이미 지금 급증 관심을 받고 있고 좀 많이 좀 올라간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올라가도 싸요. 일단 밸류에이션이 싸서 지금도 접근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명품 쪽은요 조금 특이한 게 지금 뭐 남북 경협주가 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갑자기 많이 벌잖아요. 그럼 명품을 삽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연관이 되나요? 예, 뭐 연봉이 올라가면요 명품을 사고 불경기가 오면 기분이 안 좋아서 명품을 사고. 그러니까 명품 주식들은 원래 그 시장과 특별히 상관없이 계속 좀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특히 신세계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 신세계. 예, 신세계에서 이제 스타필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스타필드가 연이어서 대박을 치고요. 그다음에 신세계 면세점이 연이어서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세계 주식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명품 관련된 걸 확고하게 이미지를 구축을 해놨고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장 구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명품 매장마다 사람들이 줄을 좀 많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신세계 지금 기준으로도 PER 한 13배 수준인데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좀 있다. 물론 이제 저렇게 올랐는데도 그렇죠. 이제 좀 많이 올랐고 관심 유효하다.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 5%에서 10% 정도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할 매수를 하셔도 특별히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명품 주식들은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사실 명품 종목이라기보다 여러 개의 여러 개 이제 같이, 이렇게 같이 좀 공동 섞여 종목이 있죠. 되잖아요. 예, 맞아요. 네, 지금 탑픽을 신세계로 꼽아주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더 올라갈 여지 부담 없다라는 거고요. 직장인, 한 직장인이 롯데백화점에 명품을 사러 갔는데 깜짝 놀랐대요. 모든 모델이 품절 원하는 그 상태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해외 명품 시장에 투자하는 럭셔리 펀드 수익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럭셔리 기업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오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징 좀 볼게요. 현대건설이 승승장구하죠. 다른 건설은 어떨까요? 오늘 GS건설도 같이 오르네요. GS건설의 이 골자는 이제 해외뿐만 아니라 이 국내의 실적도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오늘 한 7% 오르나요? 자, 주택 부분의 이 급증 영향 해외 손실 반영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레벨 상승하고 있다고 하고요. 자이 브랜드의 독보적인 경쟁력, 해외 개발사와 확대될 것. 근데 오늘의 GS건설 상승은 현대건설 오르는데 나비 효과로 같이 오르는 것 또한 또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GS건설 주주분들은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올라가고 좀 주춤할 만한 타이밍 되면 갑자기 북한과 관계가 좋아져서 올라가고 계속 또 실적이 부각이 되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좀 되고 있는데 제가 GS건설 재무를 좀 자세하게 뜯어보니까요. 네. 매출에 대한 상승은 거의 그대로예요. 매출은 거의 그대로인데 뭐가 좋아지냐면 그 플랜트 쪽 그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이제 플랜트를 하려면 해외 플랜트 사업이 계속 안 좋았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원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 원가율이 지금 굉장히 안정세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그대로지만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구조가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북한 쪽에 직접적으로 건설을 해본 경험은 없으나 한국에서는 그래도 가장 또 경쟁력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또 대북 관련돼서 또 수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실적도 좋아지면서 북한과 관련된 부분도 좋아지기 때문에 현재 실적 기준 PER 8배 수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주가는 좀 많이 올라서 차트는 부담스럽긴 하지만 저희가 기업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큰 부담은 없다는 거죠. 물론 오늘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지만 여기서 이제 한 5% 10% 정도 조정을 받으면 저희가 매수로도 충분히 네. 접근이 가능하다. 기존 보유 주주분들은 굳이 매도할 이유는 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주들 홀딩? 홀딩이시고 네. 신규 접근도 예. 5% 정도 좀 조정이 나오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다. 네. 좀 보고 있어요. 실적. 좋아진다. 네. 실적 얘기 나오니까 그다음에 좀 주춤할 만하면 북한 이슈 나오고 그렇죠. 아주 계속 이렇게 오를 만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GS건설 홀딩에 넘어서 주주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좋겠다라는 또 결론까지. 오늘 신고가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부자들 경제신문에 읽는다 함께했습니다.